나날이 치솟는 물가, 점심 한 끼 먹는 것도 부담스러운 요즘인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자장면 칼국수 한 그릇이 3,000원. 10개가 넘는 반찬을 마음껏 골라 먹을 수 있는 뷔페의 가격은 단돈 6,000원. 그리고 커트 비용이 5,000원인 미용실도 있는데요. 고물가 시대, 우리 동네 착한 가격 업소를 소개합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부산 부전동의 한 음식점. 간판 아래 3,000원이라고 적힌 거 보이시나요? 하루 장사를 준비하는 아침. 여느 가게처럼 주방은 분주하기만 한데요. 칼국수와 자장면이 주력인 가게. 사장님은 손님들이 오기 전 면부터 뽑아놓는데요. 새벽 4시에 나와서 재료 준비는 물론이고 짜장 소스까지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다고 합니다. 여느 집과 다른 점은 칼국수와 자장면 가격이 3,000원이란 사실. 500원 올렸어요. 부전동 요 지역 특성상 좀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말도 안 돼. 3,000원이 비싸보다 저렴하면 어르신들이 먹기도 편하고 이거 만 원짜리 한 개 들고 와도 소주 한 병에 칼국수 두 그릇을 먹을 수 있듯이 그러면 많은 행복이 아닌가. 그러지. 요즘 세상에 3,000원짜리 칼국수라니 정말 부담이 없는데요. 싸다고 재료가 부실한 건 아닐까? 대체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칼국수를 끓일 때는 양파하고 호박이 들어가야 좀 단맛도 나야 되고 좀 간이 돼야 되니까 그다음에 간마늘이 좀 들어갑니다. 멸치 비린내 좀 잡아야 되니까. 그러고 이제 저어주고 보통 이리저리 한 5분 만에 나와요. 진한 멸치 육수가 일품인 칼국수가 완성됐고요. 짜장 소스도 미리 준비해뒀습니다. 재료는 양파하고 예. 그다음에 감자. 돼지고기 들어갈 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아주 먹음직스럽죠? 그다 뭐 양도 작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건 다 들어가요. 세상에. 고소한 자장면과 채소를 듬뿍 넣은 칼국수가 3,000원. 다른 곳보다 가격은 싸지만 양도 넉넉히 푸짐하게 담았습니다. 저렇게 해도 6,000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저렴하네요. 점심시간을 앞두고 하나둘 이곳을 찾은 손님들. 일하다가 혹은 지나가다 혼자 와서 드시는 손님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단골이 많으시더라고요. 가격 대비해서 다른 중국집과 비교해도 맛있는데요. 맛있으니까 값도 싸고 그렇게 하죠. 일주일에 한 4대분 정도. 오늘은 또 다행히 이제 날이 추운 게 먹고 싶어서 그래 국물을 넣는 걸 선택을 했어요. 손님들이야 좋지만 사장님으로선 남는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좀 끝나고 나서부터는 지금 매출이 조금 는 편이에요. 그래서 많이 팔아야지 좀 많이 남으니까. 아직까지 지금 그렇게 밀가루 값이나 이런 게 아직까지 더 이상 안 오르네요.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물가가 어찌될지 모르니까 지금 야채 값하고 지금 물가가 다 올랐거든요. 그 공산품도 왜.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 긴 금액으로.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좀 찾아주면 좋겠어요. 오전 8시, 반여 농산물 도매시장. 아침 일찍부터 시장을 찾은 분이 있습니다. 시장 보러 왔어요. 야채 거리하고 나물 거리하고. 뷔페 식당을 운영하는 라은이 사장님은 매일 아침 장을 보는 것으로 하루를 여는데요. 값싸고 신선한 재료를 얻기 위해 발품파는 걸 마다하지 않습니다. 매일 출근 도장을 찍다 보니 반가운 단골 가게도 생겼는데요. 이거 얼마 주시래? 이거 4kg, 4kg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고구마 있으면 되겠어요. 다른 건 안 하셔도 되고. 꼬시리기 안 하고. 네, 일주일에 3번 오세요. 그리고 이제 물건 오시면 조용히 잘 사가세요. 네, 실시간 물건 무조건 달라 하시고. 눈으로 보시고 항상 사가시고. 네, 가세요. 네. 또 다른 가게를 향해 가는 사장님. 이 많은 가게들 중 싸고 좋은 물건이 어디 있는지 다 꿰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게 오래 하다 보니까 물건을 보면 바로 알 수가 있는 노하우가 생기지 않았을까? 네, 있습니다. 싼 물건 잘 찾아내는 거. 싼 물건이요? 싸고 좋은 물건 찾아내는 노하우. 꼼꼼하게 고른 것들을 담아 이제 가게로 출발합니다. 도착한 곳은 명륜동의 한 뷔페.
이곳이 라은이 사장님의 가게인데요. 음식점을 한 지는 2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23년 정도 돼요. 23년 정도 하다가 이제 여기서는 원래 횟집이었거든요. 이제 그 다른 사람 성은 안 빌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음식으로 이제 이걸 한번 해보자 해서 연계 이제 한식 뷔페로 네, 넓게 됐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본격적으로 음식 조리에 들어갑니다. 오늘 반찬은 뭘까요? 오늘 메뉴는 가지나물, 시금치, 그다음에 오징어 실채, 짜장. 총 저희가 12가지거든요. 이제 김치, 잡채 두 가지만 고정이고 나머지는 매일 바뀌어요. 이렇게 12가지 반찬이 제공되는 뷔페 가격은 6,000원. 어떻게 이런 가격이 가능할까요? 무엇보다 원가 절감이 중요한데 사장님에겐 특별한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장도 그렇게 직접 보지만 이게 산지에서 강원도에서 뭐 시래기 사고 우리 전라도 쪽에서는 우리 뭐 마른 취나물 사고 이렇게 이게 정해져 있어갖고 그런 거를 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원가에서 절감이 많이 되니까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매일 아침 뚝딱 차려내는 반찬은 집에서 엄마가 한 솜씨 그대로입니다. 맛있어요. 정성껏 만든 반찬을 하나 둘 진열하는데요. 신선한 제철 재료가 듬뿍 들어간 각종 반찬들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나물 반찬을 비롯해 잡채, 불고기 등 저렴한 가격으로 골라 먹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런데 너무 맛있을 것 같다고 욕심내서 들고 가면 안 되겠죠? 뷔페를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음식물을 절대 남기지 않는 겁니다. 단골 손님은 인근 사무실 직원들과 주민인데요.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 오늘 점심 뭐 먹지 하는 고민이 이곳에 오면 싹 사라진다고 그러네요. 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가격이지만 맛도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아니,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이렇게 반찬도 푸짐하고 그다음에 또 맛도 좋은데 양념이 집에서 먹는 집밥하고 똑같아요. 반찬 수가 너무 좋아가지고 와이프가 해주는 밥보다 더 좋아요. 싸고 맛있고 좋은 식당은 손님들이 먼저 알아보는 법. 인근에 사는 어르신들도 부담 없는 가격 때문에 이곳을 즐겨 찾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고물가치대에 이 집이 뭐 최고죠. 이 뭐 진짜 집밥같이 우리 지금 자주 이런 거 집밥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6천원 하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심지어 뭐 웬만한 된장찌개 김치 가도 8천인데 짜장면 한 그릇 짬뽕도 6천원 7천원 하는데 그러니까 가성비는 최고죠. 우리 뭐 이어하는 입장에서야 맛있게 잘 못 쓴다마는 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또 육천원 적당 가격에 먹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뭐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다 자주 와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장님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장님은 이웃사랑도 실천하고 있는데요. 매달 첫 번째 토요일이면 장사를 하루 쉬고 동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20년 차예요. 이 자리에서만 20년 봉사를 했는데 어르신들 무료급식은 뭐 지금도 한 달도 안 빠지고 20년 동안 꾸준히 하고 있고 대단하세요. 뭐 집수리, 김장 나누기, 뭐 도시락 배달, 뭐 장애인 쪽에 우리 뭐 여러 가지 활동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들 하시고 계셔요. 시설로 나가서 봉사를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그렇게 시설로 나가는 봉사가 아니고 직접 한번 이제 회원들을 만들어서 해보고 싶다는 꿈. 이제 그거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지금은 이제 거의 실현이 돼서 많은 회원님들하고 함께 저희가 필요한 곳에 나가서 이제 하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 궁금해요. 대단하십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은 계속 할 것 같고 저희 음식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그다음에 이제 좀 골목 안에 있다 보니까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저희 가게가. 그래서 좀 많은 분들한테 알려져서 가게가 계속
꾸준히 잘 그래요.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착한 가격 업소는 바로 미용실입니다. 커트, 파마 비용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요즘. 이곳은 저렴한 가격에도 사장님 실력이 좋아서 입소문이 났는데요. 여기는 가격이 엄청 싸고요. 다른 데보다 원장님도 너무 좋으시고 또 연산동에 있을 때부터 계속 단골이에요. 커트 가격은 5,000원. 파마도 평균 25,000원 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이거 와, 정말 싼데요? 아니, 10년 전 가격도 이렇게는 안 했을 텐데요. 이렇게 저렴한 네, 이유가 있을까요? 나이도 있고 해서요. 봉사 차원에서. 손님들 역시도 그리 하니까 만족해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걸 보람 있게 느끼면서. 최소한의 인건비만 받고 일하는 사장님. 그러다 보니 손님들은 되레 미안한 마음이 든다는데요. 아우 지금 요즘같이 전부 다 물가가 오르는데 여기는 올리지도 안 하고 손님들한테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작은 가게지만 혼자 일하다 보면 가끔 일손이 달릴 때도 많은데요. 서울에 있을 때는 직원을 두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 와가지고는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하면서 혼자서 그냥. 이런 사장님의 사정을 손님들이 모를 리 없습니다. 혼자 묵묵히 일하는 사장님을 돕기 위해 단골들은 가끔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데요. 그걸로 가야 되나? 예, 이리로 오세요. 뭐든 도와주려는 마음이 참 고맙습니다. 바쁠 지 그대로 두고 예. 보조를 해주시는 거예요. 가족. 이렇게 돕는 손님들이 있어 사장님도 힘이 나는데요. 이거 그거 너무 좋은 거. 예, 이거 중간 거. 머리 손질하러 왔다가 동네 주민들과 소일거리를 하면서 수다 떠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이번엔 빗자루를 든 손님까지 여기저기서 손을 보태고 있습니다. 머리 하라고 뭐 청소 대주고 이랍니다. 내 그냥 내 가족 같은 느낌, 안방 같은 느낌, 놀이터. 나이 드신 분들 얘기하면 경로당이라고 봐야지. 부담 없는 가격으로 문턱을 낮춘 미용실. 미용 실력도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데요. 따로 요구하지 않아도 단골 손님 마음에 쏙 들게끔 하신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만족합니다. 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얼굴이 확 달라졌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그 건강할 때까지는 계속 할 것 같는데요. 그리고 손님들 역시도 딴 데 가지 말고 이 자리에서 오래 했으면 좋겠다고 딴 데 못 가게 해요. 워낙 이렇게 가족된 분위기로 잘하고 계시니까 예, 그렇게 바라는 건 없고 내가 이제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손님들한테 잘해야죠. 고물가로 모두가 어려운 요즘. 매출이 좀 줄더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들을 사로잡는 착한 가게들이 있습니다. 예쁜 머리와 친절한 서비스, 그리고 싸고 맛있는 음식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릴게요. 우리 동네 착한 가격 업소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착한 가격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게 세 곳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진짜 그 물가라는 것이 개인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올릴 수 있다고 안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올라간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올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걸 참아내시고 견뎌내시면서 이렇게 좋은 가격으로 야, 이 세 분은 어떻게 칭찬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짜장 칼국수 3,000원, 뭐 뷔페 12가지가 6,000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 사장님을 보니까 저렴한 가격을 위해서 매일 도매시장에 가서 발품도 파시고요. 원가 절감을 네네.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시는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료 급식소까지 운영하시면서 다양한 봉사활동 하시는 모습 보니까 그쵸. 정말 마음이 훈훈해지더라고요.
미용실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홀로 일하는 사장님을 위해서 손님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사실 고공행진하는 물가 탓에 이 착한 가격을 유지하기가 참 힘들지만요. 세 가게 모두 각자만의 방법으로 이 고물가 시대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착한 가격 업소 보시면 자주 이용해 주시고요. 응원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